여기 5200m 숨이 차서 페달을 못 돌리겠어요. 갑니다. 도착하자마자 저와 전대원은 피곤함도 잊은 채 바로 주행 연습을 했습니다. 모래가 한 10cm 정도 파요. 들고 올라가야 되겠어. 아, 힘듭니다. 앉아있기도 저 힘들어요.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고 신기했는지 어떤 소녀가 다가와 자기도 타보겠다고 했습니다. 좋다. 이런 고산에서 잘 탈까 걱정했지만 전혀 힘든 기색 없이 여유로운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. 저 친구는 어디 나온 친구야? 몇 살이야? 저 루마니아에서 온 친구인데 12살이에요. 여자예요. 예, 지금 아빠하고 단둘이서 갔는데, 아, 대단해요. 이렇게 좀 와서. 이름이 뭐지? 제타. 제타! 바이크 그거?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소녀는 7대륙 최고봉 정상에 도전하는 중이었습니다.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생각했습니다. 휴먼 앤 네이처 마운틴 TV